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에코가 없이도 소리가 좋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.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거나 우리가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봤었을 때 반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리버브랑 에코가 들어가져 있는 소리, 이 소리를 듣는 내 시간이 생톤, 마이크를 쓰지 않고 부른 소리보다 더 많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이제 색소폰 소리가 좋다라는 거는 마이크를 꼈었을 때 그 소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톤, 아무런 음향 장비 없이 내가 소리를 내었을 때 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나야 되는데 에코를 꼈을 때, 마이크를 꼈었을 때 그 좋은 소리, 그거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생톤이 싫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.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끼고서 반주기를 타는 것은 내가 기본적인 연습, 롱톤, 텅깅, 뭐 스케일, 그 다음에 테크닉이 좋아지는 연습, 뭐 냉연습, 호흡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주곡이 다 완성이 됐었을 때 반주기를 타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한 연습이 소홀해지고 계속 반주기를 타고 계속 마이크 리버브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연주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나의 실력과 이 리버브나 에코로서 들리는 나의 좋은 그 느낌, 그거에 대한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내 실력이 점점 더 도태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. 아니 내가 그냥 즐기려고 반주기 이게 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? 뭐 그렇습니다. 중요하지 않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더 향상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연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내 기본 연습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껴서 녹음이나 이런 연습을 할 때 그런 연습은 이 생톤 연습보다는 더 적어야지 내가 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도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 저도 반주기를 이제 보고 연주를 하거나 이제 마이크를 껴가지고 내가 조금 놀아야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반주기 타고 이렇게 연주합니다. 그런데 너무 좋아요. 내 생톤보다 훨씬 더 그 소리가 좋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끼고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소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내가 원래 내는 소리에 대한 거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요.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이크나 에코를 켜가지고 들었던 내 소리가 진짜 내 소리인 줄 착각해가지고 내가 소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. 근데 그래서 내가 소리를 딱 내서 불러보면 소리가 생톤인데 무슨 깡통 소리가 나요. 근데 마이크를 딱 끼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리버브도 되고 소리가 빵빵 울림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막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에이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몇 주만 쉬면 이 색소폰을 내가 일주일 내지 열흘만 쉬어도 내 소리가 확 바뀌어 버려가지고 악기 불기가 싫어지고요. 그리고 내가 다시 원래 실력까지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이 반주기 타고 리버브 많이 넣어가지고 연주만 계속 했던 습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. 이러한 것들을 점점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굉장히 그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연습하시고 혹시 내가 이 영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변화를 주셔서 내가 기본적인 생톤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반주기 타고 리버블 넣어가지고 멋진 연주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색소폰 학교는 다양한 색소폰 교재, 악보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뭐 쿠팡이나 요 위쪽에 네이버에도 저 색소폰 학교라고 치시면 다양한 색소폰 악보지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혹시 공부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같이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